이쁘다, 이쁘다. 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후지필름 X서밋 2024 도쿄 행사를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지난 3일 동안 후지필름 유저로서 아주 꿈같았던 시간이었는데요. 후지필름 코리아에서 처음으로 유저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한 거고 그 자리에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아주 영광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014년 처음 후지필름 X100T를 시작으로 카메라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금 벌써 10년 동안 사용했네요. 그동안 X100T뿐만 아니라 프로2나 T3, T4와 같은 다양한 카메라를 사용했고 지금은 T4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10년 동안 후지필름의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저의 창작 활동의 영역도 더 넓어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후지필름의 카메라를 사용한 저에게 이번 X서밋 2024 행사는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후지필름을 사용했던 저에 대한 인정 이라는 생각도 들고 대접받는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더욱 충성심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X서밋 2024 같은 경우에는 후지필름의 9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후지필름 측에서도 더욱 뜻깊었던 행사였거든요. 전 세계의 많은 유저들이 참여를 해서 더욱 소통도 하고 앞으로 후지필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시되는 신제품 카메라도 눈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후지필름 코리아의 인솔하에 도쿄에 방문했고 모든 일정을 함께 소화했습니다. 공항부터 숙소까지 버스로 이동했고 숙소 또한 큰 객실을 혼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편하게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 리포터이자 후지필름의 유저이기도 해서 그런지 대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은 여유롭게 진행되었는데요. 빡빡하게 진행된 게 아니라서 너무 좋았어요. 개인 정비 시간을 갖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한 다음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드디어 본 행사 날이었습니다. 이번 도쿄 일정 동안 비 예보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행사 당일에는 해가 쨍쨍 떠올라서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오전 일정으로 후지필름 스퀘어를 방문했는데요. 후지필름 스퀘어에는 후지필름 카메라뿐만 아니라 후지필름이 연구하고 만들고 있는 화장품 등에 대한 후지필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생각보다 후지필름이 대기업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도쿄 미드타운 홀에서 열린 X서밋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 후지 유저들 그리고 작가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한 행사였습니다. 후지필름의 다양한 카메라도 구경해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연도별로 무슨 카메라가 나왔는지 볼 수 있었던 거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옆 월에다가 필름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명도 해놓은 걸 보고 확실히 후지필름은 필름 시뮬레이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사 직전에 여러 이벤트를 참여한 뒤에 메인 행사는 홀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메인 행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후지필름의 사장님이 나오셔서 바로 신제품을 소개하셨는데요. 신제품은 예상했던 대로 X1006가 발표되었고 많은 유저들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발표였습니다. 우선 이번 신제품 X1006에 대해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기기들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완전체가 되어가는 것처럼 X1006 또한 컴팩트한 크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성능으로 완성되어 출시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업적인 촬영보다는 일상적인 기록에 집중되어 있는 X100 시리즈의 특성상 기동성과 휴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기기들이 성능 향상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가끔씩 디자인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은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춰 제품을 설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셋째 날에 있었던 디자이너 토크에서 후지필름의 수석 디자이너이신 이마이상 또한 저와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계획했던 디자인을 구성함에 있어서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는
항상 기계적인 성능과 디자인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조율해서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만큼 약간은 다른 감성을 가진 엔지니어와의 디자이너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후지필름이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고 그 소통의 결과물이 제가 사랑하는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인 X1006의 디자인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심플해졌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설명을 해주셨고 애초에 머릿속으로 그렸던 디자인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거나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큼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는 해상도의 향상, 바디 내장 손떨방 탑재, 그리고 동영상 기능의 강화,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해상도의 향상입니다. 솔직히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면 2000만대 화소도 쓰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들은 고화소 바디들에 대한 로망 또한 있죠. 후지필름 X1006는 XT5, XH2와 같은 동일한 5세대 센서가 탑재되었고 4천만 화소로 출시되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카메라에 4천만 화소라니 솔직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해상도가 올라간 만큼 사진 촬영에 더 특화된 면모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동영상 기능의 강화입니다. 사진과 함께 영상까지 작업하는 저로서는 카메라의 영상 기능 동안 아주 중요한데요. X1006 발표를 보며 감탄을 지른 부분이 동영상 기능의 강화 부분이었습니다. X1006는 6.2K 30프레임, 422 10비트 녹화가 가능합니다. 전작이 손떨방도 없는 4K 30p를 지원했던 것에 비교하면 이제는 동영상 기능이 곁들이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사진과 함께 메인 요리로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AI의 시대답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AF 기능이 추가되어서 초점 또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터치의 AF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에서 스트레스 없이 AF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 AF는 모두 상향평준화 되었기 때문에 X1006 또한 이 부분을 담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바디 내장 손떨방 탑재입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작인 X100V에서 사진은 물론이고 영상을 찍기 쉽지 않다고 느꼈던 부분이 손떨방의 부재였습니다.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OSS가 달린 렌즈를 달 수도 없는 X100 시리즈 특성상 바디 손떨방의 부재는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X1006에서는 지금까지 없던 바디 내장 손떨방을 지원합니다. 최대 6스탑의 손떨방을 지원하고요. 사진 및 영상 촬영의 쾌적함이 몇 배는 향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디 내장 손떨방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바디의 두께는 2mm밖에 두꺼워지지 않아서 X100 시리즈가 가진 휴대성과 컴팩트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큰 세 가지의 업데이트와 함께 후지필름의 시그니처인 필름 시뮬레이션 또한 20가지를 지원합니다. X1006가 4년 만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개되었던 노스텔직 네거티브와 같은 필름 시뮬레이션과 더불어 현재 GFX 102에만 출시된 리얼라 에이스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공개, 요즘 키노트들의 특징인 원모어띵이 있죠. 바로 X1006의 9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이 출시됩니다. X1006 9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은 1934개가 제작 예정이고 넘버가 바디에 인그레이빙 되어서 소장품으로서의 가치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를 외쳤지만 아쉽게도 다른 카메라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시드니에서 X서밋이 또 열린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대신 새롭게 출시를 예고한 컴팩트 줌렌즈 X앱의 업데이트 소식 또한 들을 수 있었고요. 앞으로 후지필름이 나아갈 방향들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들으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본 키노트 행사 뒤에는 바로 옆 홀에서 X1006를 실제로 만져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X100 시리즈의 카메라라 그런지 만지자마자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한 카메라에서 이제는 일 때문에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저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사진을 찍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기록하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X서밋 행사를 기분 좋게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애프터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호텔 지하 홀에서 열린 애프터파티에는 다양한 후지필름 유저들과 작가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싸인 저는 그냥 먼발치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스모 퍼포먼스도 있었는데요. 되게 신기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렇게 꿈 같았던 X서밋 본 행사날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고요.
세 번째 날에는 디자이너 토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지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후지필름 디자인 센터 클레이를 방문하였는데요. 사실 저는 제품 출시 행사도 행사지만 디자이너 토크가 언제나 기대되는 편입니다. 제가 디자이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이쁜 디자인을 가진 카메라가 누구 머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건 빼고 이건 추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한 편인데요. 그래서 더욱 기대를 가지면서 디자이너 토크에 참석했습니다. 디자이너 토크는 X 시리즈, GFX 시리즈, X100 시리즈를 디자인한 총괄 수석 디자이너 이마이상과 카마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사실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기록하는 것은 멈추고 디자이너들의 이야기에 깊게 빠져 그저 경청하기에 바빴습니다. 후지필름의 카메라를 25년 동안 디자인한 이마이상은 자부심과 함께 디자인의 본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이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번 X106지만 X100 시리즈는 그동안 꾸준히 변화해 왔고 X100 시리즈가 가진 디자인의 본질을 지키면서 성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들과 소통했는지도 느껴져서 더욱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채우는 것은 쉽지만 비우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제 후지필름 카메라의 디자인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어서 유저들의 입장에서도 더욱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X106의 디자인 토크에 이어 저의 드림 카메라인 GFX1002의 디자인을 담당한 카마이상의 이야기 동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GFX 100S를 사용했던 저는 아직도 GFX를 잊지 못하고 짝사랑만 하고 있는데요. 너무 멋진 디자인으로 출시된 GFX 102를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고 말 겁니다. GFX는 어찌되었든 프로를 위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존재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면서 후지필름 최고의 플래그십 바디라는 것에 걸맞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을 했다고 이야기했고 3명의 디자이너와 경쟁 방식으로 제품의 디자인을 선정했다는 것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일에 있어서 경쟁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혼자 하다 보면 자꾸 나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게 자기 발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자인 토크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후지필름에서의 디자이너의 위치였습니다. 사실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후지필름에서는 디자이너가 제품 기획부터 제작 그리고 출시까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이마이상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디자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디자이너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그림들을 스케치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회사의 시스템과 함께 잘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느낀 게 많았던 디자이너 토크를 마치고 모든 공식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후지필름에서 1인당 1만 원씩 개인 경비를 챙겨주시고 자유롭게 일정을 보내라고 하셔서 근처에 있는 시부야, 하라주쿠 등의 번화가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오랜만에 방문한 일본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3일간의 후지필름 X서밋 2024 도쿄 행사를 마치고 오늘 돌아갑니다. 후지필름을 10년 동안 사용한 저에게는 아주 기억에 많이 남을 만한 시간이었고 그동안 후지필름 사용한 것을 인정받고 대접받는 느낌을 받아서 후지필름에 대한 애정이 더욱 생겨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후지필름을 배신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이 이것저것 많았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X106를 가지고 사용기 영상으로 한번 돌아와 보려고 하는데요. 후지필름 코리아의 배려 덕에 오사카로 또 X106를 가지고 갑니다. 지금 제가 귀국을 한 다음에 하루 쉬고 24일에 다시 오사카로 출국을 하는데요. 오사카 마라톤에 참여하려고 출국을 합니다. 오사카 마라톤을 떠나면서 X106를 가지고 일본으로 다시 떠나려고 하는데요. 마라톤도 뛰고 X106를 사용한 사용기 영상도 남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